터벅터벅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바벨론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1년, 2년, 3년,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지 않으실 거야.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하나 둘씩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희망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어요. 살아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스겔은 생각했어요. 여기는 마른 뼈들만 가득하구나. 저 뼈들이 희망이 없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같아.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삐걱, 삐걱.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두둑, 딱, 우두둑, 딱. 뼈들이 하나둘씩 모이더니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울끈불끈 힘줄이 생겼어요. 뽀송뽀송 살이 차올랐어요. 에스겔은 깜짝 놀랐어요. 우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에스겔이 가만히 살펴보니 아직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생기가 이곳저곳에서 불어와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반짝? 반짝?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을 뜨더니 모두 살아났어요. 에스겔은 깜짝 놀랐어요. 우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마른 뼈들이 모두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두근두근 콩닥콩닥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모두 희망을 가져요.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